이른 아침부터 작업장 안을 깨끗이 청소하느라 모두들 분주한 모습인데요. 키를 해야 돼서 깨끗하게 해야 돼서 들고 해야 돼요. 더럽게 하면 쿠키 안에 먼지 들어가서 사람들이 싫어해요. 먹는 것을 만드는 곳이니만큼 위생에 더욱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아, 옷이 잘 어울리네요. 네, 한번 싹 빨았거든요. 아, 한번 빨았어요? 네. 청소를 마친 뒤 작업복을 말끔하게 갈아입고 변신한 직원들. 바로 이곳에서 쿠키를 만들고 있는 발달 장애인들입니다. 초코칩 쿠키 만들 거예요. 그럼 일단 정리하고 대량 바로 올려주면 돼요. 네? 스노우볼은 하지 마요. 선생님이 할게요, 저거는 나중에. 네. 다음 실시. 이곳 작업장의 이름인 느루는 순우리말인데요. 한꺼번에 몰아치지 아니하고 오래도록이라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비장애인들에 비해 조금 느릴 순 있지만 차근차근 끈기 있게 자신의 일을 해내고 있는 이곳 직원들의 모습과 딱 어울리는 이름 같죠? 각자 잘하는 그 파트가 있어요. 강점을 저희가 살려가지고 지금 이렇게 역할을 분배해서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자기의 강점을 살려서 같은 작업을 반복적으로 해보니까 좀 시너지가 좀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못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유난히 꼼꼼한 성격의 혜수 씨가 전자저울로 재료를 정확하게 계량해서 전달하면 반죽은 진무은 씨 담당. 올해로 10년째 이곳에서 일하고 있는 무은 씨는 반죽만큼은 누구보다 자신 있다죠. 따뜻한 물이요. 버터 녹아서 설탕, 계량, 밀가루만. 반죽. 다음은 이 반죽을 잘 펴줄 차례. 일단은 손으로 반죽들을 꾹꾹 눌러준 다음 기계에 넣어 얇게 펴주면 되는데요. 이 반죽을 여러 가지 모양 틀로 찍어내는 일은 정다음 씨가 맡고 있습니다. 손재주가 좋고 세심한 성격이거든요. 알록달록 그림까지 그려 잘 구워주면 맛도 최고, 모양도 최고인 누르표 쿠키 완성! 처음에는 힘들고 실수하고 그러다가요. 지금은 많이 배워서 괜찮아요. 재밌어요? 네. 엄청 재밌어요.